네. 벌써 이제 5주차가 됩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오느라고 좀 쉬어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저녁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못 가고 대구에서 자고 아침에 동대구역 차를 동대구역에 이제 주차하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동대구역 주차장이 다 이렇게 만석이라서 한 시간을 팽팽 돌다가 기차도 놓치고 하여튼 예 이제 하여튼 한 시간 만에 주차를 하고 네 이렇게 그래도 시간 맞춰서 이렇게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최시영의 생일을 중심으로 좀볼 건데요. 이제 지난 이제 4주 동안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을 했죠. 해월 최시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해월 최시영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역사 교과서에는 이름은 나오더라고요. 해월 최시영 동학 농민혁명 관련해서 이제 그 설명할 때딱한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들은 이름은 알아.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성자인지를 잘 모르죠. 이분이 이제 포항 출신이에요, 포항. 근데 포항시에서 아직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별로 조명을 못하고 지금 이제 금곡이라고 이제 포항시 신광면에 해당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평생 사셨다고 해도 감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순샘 만나서 수도 한 곳도 이제 그곳이고 근데 그 수도터 금곡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집도 하나도 없고 안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일대 그 터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거기를 가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을에서 자무쇠를 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종교 같았으면 완전히 이제 성지잖아요, 성지. 경주 용담정, 수은스님 득도하신 곳이 제1성지라면 거기는 제2성지 정도 되는 곳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자원 꼭 관리하더라도 꼭 이제 거기 냇가가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울타리를 이쪽으로 쳐도 되거든요.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그냥 전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이제 냇물이 흐르는데 이쪽만 뭐 만약에 펜스를 치면 되죠.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포항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회재 이연지역 같은 분 이제 고 금방 분인데 그런 분은 엄청 막어그 합니다. 몇십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처형 되기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요. 독일 영사관의 직원이 찍었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제 외국 영사관의 관계자가 찍었다고 이제 근데
발 보세요, 발. 이제, 예, 얼마나 부. 36년을 이제 도망 다니면서, 예, 이렇게 발이 저렇게 통통 보일 정도로 했고, 이 옷구름이 왜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겁니다. 못 앉아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예, 뭐, 고문을 당했는지, 예,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제, 예, 이렇게 망가지신 거죠. 그래서 뒤에서 누가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또 준비한 문건 중에서 그 앞부분, 머리말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책을 거의 다 이제 집필을 했는데, 해월체 시형의 철학, 해월체 시형의 공경과 살림의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다 했고, 출판사 이제 이번 달 안에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 서문이에요. 요 서문의 일부입니다. 다,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요, 뭐,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말 다 같이 좀 봐주셔요. 해월이 처형되기 직전에 찍었다는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린다.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져 몸을 가눌 수 없었기에 뒤에서 사람이 옷걸음을 당기고 등을 받치고서야 찍었다는, 그래서 옷걸음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올라가 있는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이죠. 36년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신산했던 삶.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형형한 눈망울은 깊고도 고요하며 영롱하면서도 모든 것을 초월한 듯했다. 게다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가 동학농민혁명을 촉발시킨 조병갑이었다니 피가 거꾸로 쏟으립니다. 그 고부군수, 그 고부군수가 그때 이제 전봉준이 그 붕괴했을 당시에 그 고부 그 군수가 바로 조병갑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벌도 받지 않고, 예, 이렇게 이때 판사로, 고등 뭐 판사로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해월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감옥의 모든 죄수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인 일이었다. 당시 감옥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굶주리는 죄수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끼니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늘 민중들과 함께했던 삶이었으며 밥이 하늘이라고 했던 삶이었다. 평생을 쫓겨 다니는 와중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일이 없으면 꼬았던 집을 풀어서 다시 꼬곤 했다던 그였다. 내일 길을 떠나면서도 오늘 과일나무를 심고 갔으며, 제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초를 함께한 그였다. 그런 그에게 가장 쓰라린 일은 갑오년 그 많은 동학도들과 죄 없는 농민들의 무참한 희생이었다. 공주 우금치 싸움에서만 3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최대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 결과를 예감해서였을까. 그래서 혁명 초기에 전봉준이 죄가 없이 깃발을 든 것을 그리도 안타까워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것 역시 백성의 뜻이었고 하늘의 뜻이었다. 세상에는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혼이라, 정신이라 부른다. 해월이 갑오년의 봉기를 마침내 천명이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으리라.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는 굴종적 삶보다는 차라리 한때나마 떨쳐 일어나 불의에 항거하는 삶이 우리의 강토와 주권을 침탈하는 외세에 굴복하기보다는 비록 목숨을 잃더라도 힘을 합쳐 몰아내므로써 민족적 자존을 지키는 삶이, 그리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결과적으로 더 큰 목숨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또다시 숱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눈물을 쏟은 뒤에야 겨우 허락될 수 있었던 두렵고 두려운 명령이었다. 불안폭이라도 함부로 긁지 말라고 했던 그가 30만 명의 죽음 앞에서 홀로 살아남았을 때에 남겨진 자의 슬픔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차라리 맷돌에 갈리워져도 시원찮을 그 자책감을, 그 무거운 짓눌림을 어떻게 그 작은 어깨로 견뎌냈을지 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혁명 이후의 목숨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함께 죽임당하는 것이 차라리 깃털보다 더 가벼웠을 일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지막 길을 가는 사진 속 해월의 눈은 차라리 평온해 보인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백성으로 태어나 그저 그런 한 목숨으로 살다 갔을지도 모를 해월은 스승 수훈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심안을 뜨게 되어 실로 비범한 인격으로 거듭났으며 수훈 사후 꺼져가던 동학의 불씨를 살려내 끝내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키워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의 사유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개념들을 창안함으로써 동학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해월은 스승 수훈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거룩한 한울림이 모셔져 있다 라는 시천주를 사람을 한울림같이 섬기라 는 사인여천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당시 핍박받던 민중,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한울림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또한 사람만이 한울림을 모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한울림을 모셨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며 만물을 공경하는 경물에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소리도 시천주의 소리라고 했고,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결같이 하라라고 하여 공경을 새로운 삶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하늘의 면이었으며 만물을 자기 몸처럼 느낀 데서 나온 생태적 감수성의 본능적 발로였다. 이로써 그는 유교의 주일무적, 정제엄숙의 경건함을 위주로 하는 경철학과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만물을 차별 없이 섬기는 수평적 공경의 자세와 생태적 감수성을 새로운 삶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내면 깊숙이 다른 존재와 생명을 받들어 모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물을 외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그는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해월은 모든 사람들이 한울림을 모시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바로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자를 땅에 심어 기르듯이 내 안에 하늘의 씨앗을 잘 기르고 키우는 살림의 공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살림은 주부의 살림살이의 살림이면서 살리다의 명사형으로 죽임에 반대되는 살림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씨앗과 같은 작은 생명을 그 본래의 결대로 온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해월은 양천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신무천이라고 하는 열 가지 생명살림에 대한 개명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월의 동학사상은 공경과 살림의 생명철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월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공경과 살림을 직접 구현해 보임으로써 동학적 인격의 전형을 형성하였고 동학을 진정한 평민철학으로 정립했으며 한국 생명사상의 단초를 열었다. 해월은 단순히 수훈의 계승자가 아니다. 그는 수훈을 잊고 있지만 단순한 계승을 넘어 동학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는 동학의 언어를 한층 민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한편 천지 부모, 양천주, 대인 전물, 이천 식천, 향하설이 등의 독창적인 개념들을 창안에 내므로써 한국 철학사에 큰 자취를 남겼다. 그런가 하면 해월은 오늘날 한국의 생명운동과 어린이운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모든 만유가 무궁한 우주생명을 내면에 모시고 있다는 근본적 생명원리와 하늘이 하늘을 먹고 산다는 생명의 순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의 생명사상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평화의 길, 생명평화 결사 등 생명운동의 모토가 되고 있으며 아이도 하늘님을 모셨다는 그의 언급은 1920년대 김기점 방정환에게 계승되어 어린이 스스로가 삶의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꽃피우게 돕는 어린이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를 최재우를 계승한 동학의 이세 교조라는 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한국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이에 대해 무의당 장일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해월이지요. 우리 겨레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지요. 누리고 억압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월에 대한 향심이 많지요.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장일순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해월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지척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지만 우리는 늘 바깥에서만 모범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해월이야말로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성자이자 탁월한 조직가였을 뿐만 아니라 큰 사상가였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서문의 네, 서문 앞부분 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글입니다. 지금 장일순 선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장일순 선생 개인적으로 카톨릭이세요. 그 이 할아버지 때부터 카톨릭을 했던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해월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책상에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를 또 엄청 존경해서 할아버지 사진하고 해월 사진 이 두 개가 예수님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월을 그렇게 존경했고 해월을 다시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되살려 내신 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일순 선생의 예, 그 공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월이 어떤 분인지 왜 장일순 선생이 이렇게까지 예수와 석가모니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예, 놓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인물인가 한번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철학 이제 그 전공자인데요. 이 한국 철학사 전체에서 딱 두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원효와 수은을 꼽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사람 더 샌디언 꼬즈라 그러면 해월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아 전공자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요. 네. 태계나 유곡, 다산 뭐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5천년 역사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저는 해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인물을 포항시가 아직 모르고 그렇게 유적지도 그렇게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예, 그 부분입니다. 나락 하나 속의 우주라고 하는 예, 그 요 책도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장일순 선생 한 주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예, 그 또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예, 그 도울 선생이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수은보다 해월이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월이 그 예수에 비유될 수 있다면 수은은 그 해월 그 예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예비했던 그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의 여기 수훈에 비유될 수 있고 오히려 해운의 예수에 비유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단순한 계승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대라고 보기가 어렵고 정말로 이 수훈 선생의 동학을 정말 여기도 표현했지만은 진정한 평민 철학. 수훈 선생은 그래도 양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철저하게 이분은 평민이었어요. 평민이었고 뭐 한때는 종살이까지 했던 분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이제 이분도 어릴 때 다 부모를 잃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동학을 생명 사상으로 시천조 자체가 그런 어떤 생명 사상의 단초는 있었지만 그것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이제 생명 사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상가가 되려면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야 돼요. 아까 그 잠깐 나왔지만 천지 부모, 양천주, 대인저물, 이천식전, 향하설이 이게 다 해월의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개념을 못 만들어 내면은 이제 사상가 반열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 글 공부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그 순승의 시천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또 심화시켜서 생명사상으로 참 만들어냈는지 저도 철학하는 사람이지만 놀랍습니다. 그런 이 해월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827년 3월 21일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나셔요. 경주 그 황오리 그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경주의 제일 그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이제 경주시는 오히려 해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월의 탄생지를 이제 매입해서 몇십억 정도 그래도 예산을 그 해가지고 매입해서 이제 그 생가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석은 이제 세워놨고 몇 년 걸쳐서 뭘 하려고 경주는 오히려 근데 이제 태어나서 그냥 잠깐 살았던 거지 거의 대부분은 포항에 원래 포항의 분이고 그 부모님도 다 포항 분이고 그래서 포항에 그걸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 경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이제 경주 출시고요. 초명은 경상이었습니다. 제 경상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종수였고 어머니는 월성배신데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영일정씨라는 분을 계모로 모시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15세에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도 그냥 이제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누이 동생을 데리고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때로는 머슴살이도 하고 또 이렇게 제지소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근데 흔히 이제 일자 무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최근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도 사당을 좀 다닌 걸로 뭐 쭉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그래도 평민이긴 해도 서당은 그래도 좀 다닌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일자무식은 아니고 아마 뭐 이렇게 소학 정도는 떼신 것 같아요. 천자문하고 소학 뭐 이 정도는 뭐 사서삼경까지는 모르지만 맹자 정도도 읽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글 공부가 깊은 분은 아니지만 일자 무식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이제 19세에 밀양 손씨와 결혼을 해서 이제 처가 흥해는 이제 포항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서 이제 살다가 28세 때 신강면 마북동으로 이제 이사해서 여기서 이제 집강 요즘으로 하면 이제 2장 정도 해당하는 그런 집강 일을 맡아서 처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일을 잘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공덕비도 세워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3세기에 그 마을 더 안쪽에 골짜기로 금곡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이제 들어가서 화전을 해요. 화전. 화전민이 되는 거예요. 이 화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수단 같은 거거든요. 이게 땅도 없고 부쳐 먹을 논밭도 없고 할 때 그 이제 산에 그 이 말 그대로 나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떤 좀 살림이 공공해졌다라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뭐 이렇게 마을 집강 본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변변찮은 그런 이제 33살까지만 해도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훈을 만나는 거죠. 이때 수훈을 만납니다. 이제 그 35세에 만납니다. 35세에. 예. 금곡으로 이제 이사한 게 아까 33세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1, 2년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용담에서, 경주 용담에서 현인이 났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수훈 선생님 찾아갑니다. 그게 1861년 6월 달.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이 60년 4월 5일 날 이제 그 체험이 시작되고 그게 거의 9월 달까지 이제 그런 문답, 한울림과의 문답이 거의 한 5, 6개월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러고 이제 9월 이후로 그 다음 한 6월까지는 이 체험이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이건 이제 숙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체험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성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천주라고 하는 그 철학적 개념을 이제 자각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수훈 선생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은 종종 있었어, 이전에도. 그런데 수훈 선생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기만 하늘이 아니고 종종 이제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가 곧 하늘이라고 하든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건질 그런 구세주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받들려고 하게 되는 마련인데 수훈 선생님은 그런 이제 체험을 통해서 오심적 여심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늘과 내가 어떤 근본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자기만 하늘임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갔던 것이 이게 이제 수훈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훈 선생님의 글에는 직접적으로 만물까지도 하늘임이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해월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하늘임이다. 물물천 사사천. 하여튼 그렇게 했던 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수훈 선생님 만나요. 만나서 그 이제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그 광경을 한번 엄청난 그 만남은 너무너무 이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규성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그 퇴직하시고 이제
재작년에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 정도, 70도 좀 안 돼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한국에 몇 안 되는 철학, 진정한 철학자라고 꼽는 분입니다. 이규성 교수. 이분은 원래 유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 황종희로 박사를 하신 이제 중국 성리학을 이제 깊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리학뿐만 아니고 이분은 불교도 깊고 서양 철학도 엄청나게 깊으신 분이에요. 동서양 철학을 완전히 깨뚫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한 50쯤 넘어서 이제 동학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동학에 관련된 글도 쓰시고 또 그 최시영의 철학이라고 이대 그 출판원에서 한국 근현대 철학 총서 시리즈에 그걸 이제 기획을 하시면서 그 당신이 이제 최시영의 철학을 쓰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저보고 이제 최재호의 철학을 네가 쓰라. 당신은 최시영의 철학을 쓰겠다. 사실은 최재호의 철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꾸물거리는 바람에 최시영의 철학이 이제 그 한국 근현대 철학 총서의 일권으로 최시영의 철학의 일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책이 이제 2권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그 이규성 교수님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내가 왜 이규성 교수님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거 설명하다가 까먹었다. 만남. 이분, 제가 이규성 교수님을 알게 된 그 계기가, 녹색평론 아시죠? 그 김종철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30주년, 작년에 30주년인가 아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녹색평론의 열망에 대해서 대하여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규성 교수님 쓰신. 근데 그 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글이. 그 열망에 대해서가 어떤 글이냐면은 해월이 수은을 만나는 장면을 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를 그 열망에 대하여라는 이런 그런 제목으로 쓰셨는데 너무너무 명문이에요. 원래 뭐 이규성 교수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정말 명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는 너무너무 제가 그냥 글 한 편에 그냥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번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찾아뵙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그때부터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 거의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요 만남 하니까 이제 그 글이 생각이 나서 열망에 대하여 이를 꼭 좀 근데 이제 녹색평론에서 찾으려면 좀 찾기 어려울 거고 그 글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때 부산예술대학에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산예술대학에서 이제 해월 최시영과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예술대학은 이제 천도교인이 이사장이세요. 천도교 재단은 아닌데 그 이제 사업으로 좀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동천고등학교랑 부산예술대학을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인내천 사상 가지고 이제 근학 이념이니까 학생들한테 동학을 그래도 좀 강의를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잠시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낸 책,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예, 그 책 맨 앞에 그 열망에 대하여를 제가 이제 허락을 구해가지고 다시 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 책 뭐 도서관 같은 데서 구해서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너무 그 글이 좋아서 이제 저는 그게 비하면 뭐 이걸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할 재주가 없어서, 예, 좀 그런데 이 6월달이잖아요. 6월달. 근데 음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7월 뭐 중하순쯤 될 겁니다. 가장 더울 때. 산을 몇 개나 넘어서 지금도 용담에서 이 그 포항 신광면까지는 차로 한 40km 정도,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운전해갖고도. 근데 이제 그 길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산길로 왔겠죠. 산을 뭐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거의 뭐 거의 백리길. 한 4-5시간, 뭐 반나절 정도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무더운 날에 몇 시간을, 4-5시간을 걸어가지고 왔으니 온몸에 땀투성이였겠죠. 그러고 그냥 마당에 탁 들어섰겠죠. 그런데 그런 몰골에 그냥 이제 그냥 뭐 화전 일고 했으니까 뭐 횡색도 초라했겠죠. 그런 해월을 수은이 정말로 이렇게 하늘님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아마 평생 처음으로 해월은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그분의 뭐 말씀이 훌륭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 대접해주는 자기를 정말 깍듯이 이렇게 막 땀투성이일 텐데 그런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그 감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이제 해월은 어쨌든 수은쌤 한번 만나고 나서는 너무 반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매주 한 번은 그 꼭 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제 저녁에 가고 아침 새벽부터 이제 출발하면 뭐 한 10시나 11시쯤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저녁 답에 이제 해지 전에 한 뭐 4-5시, 서너시 이때 이제 또 가고 그렇게 거의 그 순샘이 이제 12월에 그 언저감 남은 언저감으로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한 6개월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사실 해월 선생님이 그 순샘으로부터 그 공부 배운 그 기간은 사실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매주 찾아뵙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련을 열심히 해라, 주문을 열심히 읽어라,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11월에는 얼마나 추운 지금 요거는 거의 다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양력으로는 12월이겠죠. 그 뭐 완전히 한겨울인데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고 이제 그리고 기름 반종지로 21일 밤을 이제 지새기도 하고 뭐 반종지면 하루 이틀도 못 쓰는 분량인데 21일을 이게 뭐 하여튼 안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영적 같은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저때 수은 선생님이 이제 남원에 가셨을 때예요. 가셨을 때인데, 이제 새벽인가 뭐 밤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련을 하기 전에 좀 그 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라. 굉장히 평범한 그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분명히 들리는 소리. 깜짝 놀라서 이제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하느님의 강화의 말씀인가? 뭐 이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은 선생님이 딱 그 시간에 그 수동 동경대전을 이제 이렇게 짓고, 그 중에 이제 수동문을 짓고 나서 그걸 당신 이제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라. 양신소에는 우한천지 급자. 요 구절을 당신이 소리내서 읽었는데, 딱 그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읽는 소리를 하느님 소리, 그것도 물론 하느님 소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읽은 그 소리를 네가 들은 거구나. 그것도 이제, 물론, 심리 체험이죠. 이렇게 이제 영이 이제 통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약간의 이적을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해에 그 이제 아침에 수련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라도 땅에서 경주에 오신 것 같다라는 예감을 이제 그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가본 거야. 그 누구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거기 계시는 거야. 이때 요런 이제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수은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자기가 선생님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수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조금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좀 그 포덕에도 힘써라. 포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도를 권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선생님한테도 그 좀 이렇게 눈여겨 보게끔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덕, 예천, 청덕, 울진, 흥해를 순회하면서 뭐 엄청나게 포덕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도를 하고 뭔가 확신을 얻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그런 어떤 새로운 인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를 권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해월의 그런 어떤 바뀐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감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7세, 그러니까 35세에 입도를 하고 2년 만에 이제 63년 7월 23일 날 이제 수은으로부터 도호를 받습니다. 도호를 받고 해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접 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이건 이때 북접은 뭐냐 하면 경주 그 이북을 말해요. 경주는 내가 직접 관할을 할 테니 너는 경주 이북 지역을
네가 좀 맡아서 해라. 이 그거예요. 이 북적 주인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이때 이미 해월을 이제 점찍은 거죠. 자기 후계자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8월 14일 저때가 이제 추석 전날이죠. 해월이 이제 순샘하고 이렇게 추석을 같이 지내고 싶어서 14일 날 이제 낮에 이렇게 온 거예요. 용담에. 그랬더니 순샘이 저녁에 이제 그때 뭐 다른 제자들도 여러 있었을 테니까 저녁에 혼자 건너오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이제 이렇게 두 분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딱 앉으니까 이제 네 몸을 움직여 봐라.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움직여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느냐. 모든 일동일정이 이런 작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느님이 간섭해야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한 호흡, 한 동정, 이 그런 수족 동정, 그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이런 호흡 하나도 하느님의 그런 어떤 감흥 또는 은덕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수신정기라고 하는 신법을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이 도통을 전수를 하는 겁니다. 바리떼를 물려주는 거예요. 요때.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이미 그리고 양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경주 일대에. 예. 그중에는 뭐 가급적제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샘이 그런 학문이 높고 또 뭐 그중에는 또 인품도 뛰어난 분도 있었는데 그 양반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 평민 출신인 이 해월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예. 이또 이제 참 대단한 거죠. 이 순샘은 전혀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걸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 그래서 근데 그 해월을 택한 이유가 뭐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해월이 성경신에 가장 지극했기 때문에 정성, 공경, 믿음이 가장 지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월을 택한 겁니다. 정성에 능하고 사람이 공경스럽고 그리고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걸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해월은 끝내 이 도를 잘 지킬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정말 잘 본 거죠. 수훈이 너무나 하여튼 그래서 해월이 만약에 없었다면 동학이 지금 이렇게 안전해졌을 거예요.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순샘 같은 이런 그 뭐 이런 어떤 체험을 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개선되려면은 훌륭한 후학을, 제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쯤 돼서 이제 순샘은 예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운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예감을 하고 11월 9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그날도 아마 해월이 이제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서
하여튼 뭐 무조건 그냥 빨리 집에 가라 이제 이래갖고 돌려보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한양에서 선정관 정운구라고 하는 선정관이 내려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이 마패를 들고 이제 그 경주에 또 이 포졸들을 데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밤에 들이닥칩니다. 선정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요. 그 대통령 비서 그 경호실의 그 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포도청에서 온 게 아니고 포도청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오는데 임금이 직접 보낸 거예요. 자기 측근을 직접 보내가지고 이렇게 체포를 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동학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날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한양으로 이제 압송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고종이 철종이 잘못됐습니다. 고종이 아니고 철종이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이렇게 등극하는 거죠. 철종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 신문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왕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이 건은 경상감령에서 처리하라. 그래서 이제 대구로 돌려보냅니다. 당시 이제 경상감령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로 이제 이렇게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까지 거의 다 왔어요. 과천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1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경상감사 그 서헌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신문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현감들 네 명, 세 명인가 네 명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옛날 굉장히 그런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지뢰 현감도 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차례 걸쳐서 신문하고 그 신문한 내용이 다 이제 조정의 보고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서헌순 경상감사 서헌순 장계라고 해서 조정의 그 신문 네 차례 신문한 그걸 요약해 가지고 이제 보낸 그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수훈에게 동학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니까 수훈 선생이 동국의 학이라는 의미입니다. 동국의 학이라는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첫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이 서학에 대한 동학이 아니고 동국의 학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차례 걸쳐서 신문을 하고 이미 근데 뭐 조정에서는 그 이 사형을 거의 미리 좀 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헌순 이 사람은 뭐 보면은 뭐 그렇게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그 당시 관리치고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본인 권한이 그렇게 없었던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3월 10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오간에 들어가서 이제 수훈을 친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곽도원 당시에 이제 이 그 수발을 한 이제 이 머리를 풀고 얼굴에 흑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수발을 이제 이렇게 어린 사람이 수발을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 배식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틀인가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식적인 배식은 있고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발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정해지는데 그때 그 수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곽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도인이 이제 좀 이렇게 젊은 뭐 20살 뭐 요 안팎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곽도원을 통해서 해월에게 이제 전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교사도 있고 그런 기록도 있고 또 해월이 직접 이렇게 그 이제 곽도원 대신 자기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어느 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순이 해월에게 어쨌든 이 문구를 전해준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글귀를 전해봤는데, 아, 순수 천명, 고비원주. 나는 천명을 순히 받을 테니 너는 멀리 도망가라. 이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명수상 무혐극. 주사 고형 영류역 등불이 무리에 밝았으니 혐극 뭐 다른 혐의가 없고 기둥은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 있다. 천도가 이미 밝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암만 나를 이단이니 뭐니 해도 그런 혐의가 이렇게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라는 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고 이제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이미 도가 밝았기 때문에 이 천도는 이제 앞으로 5만 년 영원토록 내려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등명수상 무혐극 주사 고형 영류역 이런 이제 19절을 이렇게 이제 전해 주고 멀리 가라. 멀리 도망가라. 이제. 그래서 그날 밤으로 이제 김춘발이라고 하는 도인하고 같이 이제 태백산으로 이렇게 이제 은신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형 소식을 듣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그 자기가 포득했던 그 도인들을 동학 도인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제 그 발각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밖에 안 머물고 또 다른 집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10월 달에 평해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해 1월 달에 울진에서 이제 또 한동안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영양 용화동 이게 이제 일월산 밑인데요. 그 일월산 밑에 이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를 좀 시작을 하십니다. 늘 틈만 나면은 49일을 하세요. 49일 기도, 49일 수련. 이제 49일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수은샘도 이전에 49일 이 49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좀 중요한 77, 49, 37, 21, 요 3하고 7,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천도교에서는 이제 7일 수련이 있고, 21일 수련이 있고, 49일 수련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 49일 는 좀 시간 대기가 이렇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냥 일주일, 여름에 일주일, 겨울에 일주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해월쌤은 수시로 이렇게 49일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통해 가지고 그 수은생으로부터 바리떼를 받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정성에 지극하고 사람이 공경스럽고 신실하기 때문에 준 거지, 도를 완전히 통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까 63년 그 무렵. 근데 도망 다니면서 계속 이제 지극하게 수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49일 동안 뭔가 이제 하나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걸 제자들한테 또 하나 전해주고, 또 49일 해갖고 하나 깨달으면 또 전해주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법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예, 한 15분 쉬었다가 20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